오늘의 요리를 추천해줄 스타는 누구? 안녕하세요. 신인 탤런트 정하영입니다. 연예계에서 까다로운 입맛으로 소문난 탤런트 정하영 씨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메뉴는 불고기입니다. 고기를 얇게 썰어 달달한 양념에 재워 숯불 위에서 바짝 구워 먹거나 국물을 자작하게 그렇죠. 끓여 먹거나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메뉴 바로 불고기입니다. 전 다 좋아요. 방금 슬쩍 언양 지나갔어요. 불고기 정말 좋아하죠. 사실 저희 어머님이 평안도라 소위 이 불판에다가 불고기 칙칙칙칙칙하고도 냉면하고 할 때 냉면 사리를 걷어서 같이 하면 불고기 정말 함포 고복이라고 많이 먹고 배를 두들기는 그게 바로 불고기에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으로 만들어야겠어요. 탤런트 정한용 씨가 강력 추천한 첫 번째 맛집을 찾아 경기도 포천으로 달려가 봤는데요. 이곳의 불고기를 보면 누구나 외치는 한마디가 있었으니 맛있겠다. 뭐야? 맛있겠다. 그게 불고기예요? 불고기가 아닌데? 두 눈이 번쩍 뜨이는 오늘의 메뉴. 범상치 않은 포스, 배를 풍기는 이게 뭔가요? 삿불고기야. 삿불고기요? 어? 맞췄어요? 뜨겁게 달군 삽 위에 볶은 김치와 뜨끈한 쌀밥을 쫙 올리고 잠깐만, 뭐야? 매콤한 양념으로 볶아낸 오징어 불고기와 기름에 갓 튀겨낸 고소한 치즈 돈가스까지 통 크게 올려주면 들어도 봤나? 보아는 봤나? 삿불고기! 이걸 몇 명이 먹으라고? 타인 삿불고기! 삿불고기나 쉬어! 기를 비켜라! 그림 좋네요 이거. 충격적인 비주얼에 한 번, 그 맛에 또 한 번 놀란다는 삿불고기. 일단 나왔다 하면 너도 나도 입속으로 직캠! 진짜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게 처음에 삽에 나와서 되게 놀랬는데요. 좀 먹다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맛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삽에 나오니까 특이하고 보는 맛도 있고 먹는 맛도 있고 또 푸짐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삿불고기의 맛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주방으로 급습. 왜 삽으로 사용하시게 된 거예요? 먼저 이 시각적으로 재미있고 삽 불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따뜻하게 드실 수 있고 무엇보다 삽이 퍼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들께 많이 퍼드리고 싶어서 삽 불판을 이용하게 됐어요. 의미 부여를 제대로 그렇다면 삽불고기를 가득 채운 푸짐한 음식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가장 먼저 KBS